저 북한 땅에 언제 회복을 하시려고 하나님 주여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많은 지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옵시고 하루속히 저희들에게 자유함으로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서 오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생활을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거하는 그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처소를 아버지 사모하고 있는 많은 북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은혜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것이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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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디모데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북한에서 일어나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갑니다. 이 24시간 생활하는 데 있어서 8시간은 자유의 몸이고 그 외에는 16시간은 그 북한 당국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육신적으로도 괴롭고 뭐 힘들고 시간에 쫓기면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자기네들의 실생활 신 보통 7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의 자유시간을 갖게 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기도하고 두 시간도 기도하고 기도로 통해서만 그들이 영의 양식을 또 육의 양식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의 장소가 바로 삶의 장소이기 때문에 기도로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대로 역사를 체험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이 처음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났을 때 이 사도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에 모였을 때 무슨 일을 그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할 때 모인 곳에 진동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행한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우리는 뭐 합니까?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나에게 주신 나에게 이러이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다르느냐 하면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어.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많은 사람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섞어서, 나의 지식을 섞어서, 나의 행동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북한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를 고난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바뀌는 것이에요. 김일성이가 주어가 되었다가 주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주어가 바뀌는 것이 성경을 백번 통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변화가 삶을 살기 때문에 저기 그이 남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표현력이 다양합니다. 표현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형용사로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김정일을 위해서 주체 사상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하고의 그이 김일성하고 바꿔지기만 하면은 그대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부터 나의 존재가 없어요. 그들의 훈련 가운데 이루었던 것은 내 자아가 내 자신은 부인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게 되면은 금방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성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도가 잘 쌓이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진동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진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을 보니까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역경과 위협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없을 때, 자유로웠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충실한 사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충실한 사람을 찾아서 내가 본부한 것을 가리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실한 사람이 뭐냐면 이 좋은 군사로 표현하는데 좋은 군사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위협이 가하고 또 고난이 오고 오직 복음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초는 무엇이냐?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성도들은 원래부터 삶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떠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목숨까지도 걸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 역시도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주님이 주어가 됐고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위험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대해야 돼요. 무슨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그때서부터는 인본주의로 빠져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각변동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한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잡혀서 고문당했을 때 너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가 여기 와서 무엇을 했는데 이 나라를 지각변동을 이렇게 하는 아주 문제투성인 정보원이라고 달구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나라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에 말한 것처럼 진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동되고 그들의 영이 진동되고 그 사회가 진동되는 그래서 지각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구사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사도행정적 역사가 아직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들어가지 않은 지가 한 4년이 지금 되었는데 이 오늘 생생한 현장 가운데에서 보면 제가 일할 때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엄청나게 북한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또 생기고, 순교당해도 계속 이어지고, 진짜 북한에 있는 그이 당국자들이 어쩔 바를 모르게끔 퍼져나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희망 갖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문정부가 좌익에 빠지고 뭐 어떠한 햇볕전쟁을 써가지고 북한을 도우려고 그래도 그것을 이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북한에는 복음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복음으로 그 1차적인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밑 그러니까는 기초적인 사회에 깔려있지 않을 때는 그것이 우상화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벌써 복음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햇볕전쟁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햇볕전쟁을 통해서 더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더 괴롭힙니다. 정책을 할 때는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마당에 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이 북한 안에 정 저기 정 정부 북한 정부가 돈이 많아지면 그 새로운 감사합니다. 북한 정부가 돈이 많아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장마당에 위협을 해서 장마당의 형성을 막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가 돈이 없어지면 장마당을 활성을 시킵니다. 그것이 장마당이 활성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서민들이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까 우리 그 이은혜 선교사님이 말씀하실 때 장백현에서 밀수한다고 하는 얘기를 잠깐 한 건데 장마당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밀매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밀매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북한 중국에 있는 소식이 북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햇볕 전책을 쓰게 되면은 윗대가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핵무기를 더 열심히 만들 수 있지만 밑에 서민들에게는 그 억압이 더 세워지기 때문에 더 살아가기가 더 곤란하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햇볕전쟁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햇볕전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복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이 주어가 돼서 고백을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다윗의 열쇠의 기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을 전 분명히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거는 뭐 이 조금 마음이 여유가 있지만 햇볕 전체 정책은 아닙니다. 제가요 입이 조금 짧아가지고 그랬으니까는 열이 많이 나면 이 발음이 좀 잘 안 돼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열을 받아가지고 예. 오늘 생방송 하자는 거 내가 싫어. 아, 안 돼. 내가 열받으면 무슨 얘기 나올 줄 몰라. 아, 응? 어쨌든 햇볕 정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았어야 돼요. 예. 왜? 복음의 길을 막아놓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안에 장마당 자유경제가 더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많은 유통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유통업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소식이 자주 북한 안에 들어가서 서민을 움직입니다. 서민을 흔들어 놨을 때가 바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고 뭐 지금 낮은 근처에서 6.8의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걸 보고요 여러분들이 뜬구름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핵을 만든다 그래도 핵 갱고를 지진으로 흔들어 놓으면요. 그것은 북한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전번에 그 7월 7일 날 금요일이에요. 참 이게 2017년 7월 7일 금요철이야.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서 어디서 가서 예배 드릴까? 제가 가는 교회에 가지 않고 어느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집회를 하는가? 그래서 한 군데 딱 이스라엘 목사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거길 갔어요. 근데 진짜 잘 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이 목사님이 한국에 올 계획도 없었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도 저 이스라엘과 아랍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집회하면서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어느 그 이 조그만 단체에서 Blessing Israel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와달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금방 기도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밀려서 왔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독일 안에 장벽에 무너졌던 돌을 가지고 가라고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독일에서 무너졌던 장벽에 그 당시에 돌 조각이를 가지고 한국으로 급히 온 거예요. 한국에 급히 와서 도착하자마자 DMZ에 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봉헌하면서 이 돌을 북한 안으로 보내는 그 무슨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그러고 나서 금요철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한국 땅에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줬다는 것이. 무슨 비전을 보여주셨겠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실 적에는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우리 사역자가 북한에 걸려 2006년도인가 7년도에 걸려서 10개월 동안 못 나왔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너 수염 기르고 북한에 들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수염을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수염 기를 생각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북한 체제에서 수염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김일성한테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 옛말 하는 그 할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그 할아버지만 이렇게 수염 하얗게 기르고, 북한 전역에 있는 남성들은요 수염을 기르지 않고 수염을 기르지도 않습니다. 기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야단이 났어요. 전 사장님 왜 이렇게 하느냐, 전 회장 왜 그러냐, 빨리 깎아라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그 이 독일에 무너졌던 장벽에 그 돌조각을 가지고 왜 북한에 한국에 와가지고 DMZ에 가서 그 돌을 거기에다가 놓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암시적인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북한이 망해 그 이 38선이 무너지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아멘.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더 늦춰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 일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 하나님 할렐루야 뜬구름이다. 하나님 이 남한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나 북한의 지진으로 인해서 복음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벌써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탈북자들을 통해서 보내졌던 그 복음, 그래서 북한 안에 일어나는 지하교회의 역사, 벌써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지진으로 패하게 되면 갑자기 북한이 망해서 전쟁이 없이 남과 북이 통일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에요. 조그만 모임이라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얘기 보니까는 오늘 이 말씀은 저희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로 쌓이고 기도로 쌓였을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남은과 북이 복음으로 진동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의 역사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북한 안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제요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북한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남한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인이 이 남과 북 대통일 한국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또 북한에 있는 그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루속히 지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38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남한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흔들어 주셔서 저 동성애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주체 사상을 사모하고 자유 경제가 아니라 주체 경제로 따라가고 있는 그 악한 무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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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제 선포하고 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심을 선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셨기를 선포하고 나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도 주님의 것이요 남한도 주님의 것이요 동일한국도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나오니 아버지 하루속히 북한과 남한이 통일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각 변동 지진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산불선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바라바 샬라바라바 아바라발라 깜바라비알라라바리알라라바리라리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에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생활하는데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바라바 샤바리알라바라바 아바라 캄바라리알라바라반 달락가샤바리 아바라바 샤바리알라바라발라바라반 달락캄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이루셨어서 거룩한 종에게 참칠된 종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자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어가 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충성된 일꾼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병사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바라바 샤바라바라바 애통하는 자들에게 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바라바